김기환은 경성 최고의 주먹으로 김두한을 주먹 세계로 끌어들인 인물이다. 쌍칼과 김기환은 서로 다른 사람이며 같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려져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실존 인물 쌍칼은 김기환의 부하였다고 한다. 그의 출생년도는 1911년생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기사에는 1935년에는 24세, 1936년에는 26세라고 알려져 있어 1911년생으로 추측할 뿐이다. 김기환은 당시 복싱으로 대성공을 거둔 권투선수 출신이었다. 하지만 김기환은 평소 술을 좋아했고 술과 유흥에 빠져들어 기생들에게 돈을 많이 썼다고 한다. 그는 그렇게 권투선수에서 몰락하였고 부하들과 함께 열차와 길거리에서 강도 행각을 수차례 벌였고 그렇게 주먹세계에 입문했다고 한다. 김기환은 당시 일본 순사부장에게 오줌을 먹인 사건으로 수배가 되어 도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김두한이 자연스레 조직을 인수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후 김동해의 증언에 따르면 해방 이후에도 김기환은 주먹세계 활동을 계속했다고 알려져 있다. 김기환은 1949년 7월 20일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물론 위 이야기는 그 시대 인물들의 증언이므로 조금씩 내용은 다를 수도 있다. 3분 역사를 구독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